가슴에 응어리가 너무 많다. 왜 이모를 못 좋아하시냐?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어, 언니? 네. 어? 힘들어요. 나는 언니 우울증 있나 했거든? 이게 우울증이 아니야.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있잖아. 언니 진짜 많이 힘들어하고 이 가슴에 돌덩이 앉아 있는 것 같아.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 왜 울어? 울지 마. 언니, 그리고 지금 다 하시는 일,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시는 일이 본인하고 진짜 안 맞아요. 그리고 본인, 지금요? 네. 그리고 본인네 집도 그렇고, 언니 내가 생일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가문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 어? 이런 얘기도 들어봤지. 예. 네. 그래서 언니는 내가 팔자를 누르고 살려면 그냥 피보고 사는 게 맞아. 그래야 좀 평탄해. 근데 지금 뭐 혼자 살아요? 결혼했어?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녀야? 결혼 생각 없어? 아직까지는 결혼하라고 나와. 그래요? 마음 닫고 살지 말래. 근데 저번 결혼은 뭐다 늦게 하라고. 아니, 씨발, 지금 33살이야! 뭐다 늙어가지고, 씨발, 막, 이빨 빠져갖고 할머니 돼서 갈래, 그러면, 씨발, 그 늦게 하라는 기준이 뭔데? 모르겠어요. 그게 팔자가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성격이 막 착, 엄청난 건 아닌데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그세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런지. 그렇긴 한데, 언니는 겉으로는 강해도 속으로 여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언니는 절대 강한 사람 아니거든. 근데, 겉으로는 씩씩한 척하고 뭐 해도 언니 마음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뭐 돈을 맞아요. 벌어다 주고 막 이런 걸 떠나서 마음으로 기대고 마음으로 안정시켜 줄수 있는 사람을 나는 만났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언니의 이 마음에 이 돌덩어리가 조금씩 작아지지 않을까 싶어. 맞아요.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런 짝이 또 와야 되는데, 만날 그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지금 만난 사람 없어?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는 언니 결혼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래도 그런 사람 곧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좋죠. 이동수는 사실은 없어요. 본인을 보면. 근데 본인이 경력이 그래도 좀 있는 건지 어디 가도 인정할 만한 이력서는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언니가 마음만 먹으면 이동수는 없어도 갈 만한 자리는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없어도 무조건 움직여라. 이렇게 나와. 지금 있는 데서 답답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다시 그러고 좀 있어야 된다. 왜? 지금 답답해요? 에. 아까 얘기했잖아. 카메라 켜기 전에 좀다 왔다고. 그리고 엄마 재혼하셨잖아요. 근데 재혼도 그렇게 잘했단 말 나오진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행복하다 소리 나오지 않아요. 왜 때? 근데 뭐 엄마 인생이니까 저를 제가 뭐 축복은 아니어도 엄마 인생이니까 그냥 하는데 들어보면은 재혼한 지 얼마나 됐어? 꽤 됐어요. 얼마나? 10년 이상 됐어요. 헤어지고 싶단 말안 해, 요즘에? 해요. 그치? 예, 네, 하라 그래, 하고 하는데 싶으면. 저도 그말 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만 엄마도 이제 연세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그냥 그래야 수 틀리면 와라 많이 할 나랑 것 살면 같아. 되지 이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간당간당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이 할것 같아요. 아또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뭐, 건강은 어떨까요? 어머니요? 네. 건강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얻어지는 병 아니고서는 괜찮으니까, 자식한테 부담 줄까봐 창피해서 그러는 거면 엄마 나 괜찮으니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끝이 있는 인연이라고 하고 행복하려고 재혼을 했을 거 아니야? 재혼이라는 건 엄마가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하단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맞아요. 정말 잘못된 선택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아버지도 독불장군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너무 네. 화가 나서 제가 솔직히 지금 아빠가랑 이제 아이 등을 줬어요. 아버지랑? 올해 새해부터 이번 연도에? 해서 왜? 안 간다고 했고 조금 이제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빠도 제 잘못은 아닌데 저한테 이제 다가오려면은 먼저 와라 사과해라 아빠가? 응. 그래서 저는 아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작은 집에 다 선포를 했어요. 제 사고. 그래서 제가 그냥 고조 할아버지부터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친할 아버지 재산 아까 다 받아왔어요. 제가 왜? 전 이제 제사를 본가에 안 가려고. 아, 응. 아, 아. 제가 따로 어디 가서 빌든 뭐를 발언을 해드리든 이렇게 할지언정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아서. 아, 응. 그쪽 집이랑. 응. 그래서 그냥 조금 그렇게 틀어줬어요 많이. 응. 근데 아버지는요 자기가 잘못을 해도요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말이 법이고요. 맞아요. 네. 완전 독불장군이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그래서 언니가 아쉬워서 굽히고 들어가면 쟤 저럴 줄 알아서 더 기고만장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오죽했으면은 아버지하고 안 보겠다고 선언을 했겠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 먹은 거 아버지가 변해서 언니한테 다가오는 거 아니면은 마음 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근데 맞아요. 자기 잘못을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아버지가 어른으로서 생각이 약간 조금 그러신 것 같아. 가장 피해자는 누구야? 오빠지. 어? 근데 오빠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오빠랑 연락해요? 오빠랑은 간혹 연락해요. 근데 오빠 나올 것 같아. 아빠랑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떨어져 있을 것 같다고요? 네.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아 왜냐면은 네. 아빠가 며칠 전에 수술했어요. 수술. 엊그제. 아니. 그거 말고는 네. 같이 살아요? 아니요. 네.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게 막 아예 등을 진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좀 떨어져서 뭐 일 때문이 됐던 뭐가 됐던 뭐 이렇게 좀 떨어져서 지낼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저도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니 그래서.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네. 오빠의 결혼이나 연애 이런 거 직장이나 이런 거를 오빠 많이 궁금해 해가지고 오빠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은 오빠하고 그렇게 잘 맞는 직장은 아니라고 나오고요. 직업도 바뀌는 게 좋다고 나와요. 네, 그래서 직업이나 직장이나 뭔가의 변화는 있을 거는 같은데 그게 올해는 아닐 거예요. 아마 옮기는 게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때 큰 변화가 한 번은 있을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지금 만나는 여자분은 있어? 아니요. 없어? 결혼도 있다고 하니까 올해 지나고 내년이나 후년에 인생에 큰 변화가 있대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직장도 직업도 뭐 결혼이라던가 뭐 이런 게 다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오빠한테 조금만 그냥 기다려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빠도 나름 스트레스는 진짜 많이 받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고는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계속 살지는 못한다. 결국에는 오빠가 직업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아무튼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지낼 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언니는 직장 옮기잖아요. 지금보다 안정을 더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그쪽에 일을 하면은 구설수라고 해야 되나요? 좀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아까 얘기했지? 씨발 사람 때문에 지겨워서 나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서 그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일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은 잘 맞는데 사람들이 지랄 맞으니까 지겨워가지고 그러니까 환자랑 그냥 계속 싸우고 환자랑은 싸우고 원장이랑 싸우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자 해서
어떻게 하다가 잠깐 은둔 생활 아니 그런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회피가 회피란 건데 제가 솔직히 지금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좀 있으면 3년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많이 이제 고민을 했고 많이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근데 딱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가 임종을 지키지 못했는데 전날에 제가 할머니 틀니를 빼드렸어요. 네. 네. 근데 그 이후로 할머니가 계속 돌아가시고 나서 제 꿈에 계속 나오세요. 틀니 달라고? 아니요. 근데 그 꿈에 나오시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고 항상 이제 꿈에 나오면은 아픈 부위 아니면 피가 막 철철 나는 부위 살아생전 아프셨던 그런 부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잠깐 얼굴이 보여진다 하면은 환한 얼굴 그리고 얼굴도 잠깐만 보여지고 최근에? 아니요 계속 아 계속? 네. 네. 그러다가 요 며칠 전에 꿈을 나오셨는데 정말 기분 좋은 꿈을 꿨어요. 처음으로 말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진짜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할머니 유골함이 집에 있어요 아직. 네. 그래서 보고 싶어서 몰래 꿈에서 이렇게 보러 간 건데 이제 꿈의 꿈 내용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오빠랑 남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유골함 앞에 자기 이제 와이프들 데리고 와서 인사 아닌 인사를 시켜줬는데 그 엽전 같은 거 이런 거를 금색이랑 은색을 엄청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사 아닌 인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 멀리에서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할미 할미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제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자손아 막 이러면서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반갑고 해서 막 그동안 서러웠던 걸 얘기했어요. 막 그러니까 할머니가 처음 웃음을 보시다가 처음으로 날 위해서 화를 내시면서 가족들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아빠랑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랑 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른이냐 어떻게 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러면서 할머니가 역정을 내시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반발 아닌 것처럼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맞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중에는 이제 할머니가 해결해 주는 꿈이구나. 그러면서 할머니가 아이고 이제 힘들었지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좋은 꿈거든요. 네. 근데 막 처음 저는 제가 틀니를 빼버려 가지고 할머니가 말을 못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말을 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잠깐 사이에 할머니가 가셨어요. 다시 올게 이렇게 하시면서 언니 근데 그랬어요. 병원으로 옮길 계획을 언제 하고 있는 거야? 저 근데 이거 병원으로 옮길 계획을 아직까지는 크게 세우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한 내년 내후년? 내년 내후년? 근데 나는 언니가 직장으로 옮기면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아니요. 하거든. 근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 네. 그런 것들도 다 잠재워 주지 않을까? 지금 꿈 딱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동수가 없어도 빨리 가란 말이 나와요. 근데 언니가 지금 딱 그 꿈 얘기하니까 집안일도 그렇고 언니가 병원 가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고 안정적이게 된대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니가 옮기고 그러면 뭐 일단 언니 뭐 일하는 것부터 괜찮고 그러면서 가족들도 조금씩 뭐 이제 잘못한 걸 인정한다던가 막 그러면서 뭔가 가족들을 좀 인정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무튼 답답한 거를 할머니가 좀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식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뿌리를 내릴 건 아니라서. 그러면은 그냥 빨리 가. 그냥 빨리 가란 말이 나와. 빨리 가면은 안정이 된대. 그러면은. 아니 지금 당장 가기 싫으면 진짜로 삼재 지나고 가던가. 삼재 무슨? 근데 나는 삼재도 상관없다고 보거든 지금. 언니가 아무리 삼재여도 할미가 도와줄 것 같는. 그냥 모든 게 안정적이게 된대. 사람도 만날 것 같고 좋은 사람 언니 혼자 살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그래요? 네. 마음 맞는 사람 만날 것 같고 할머니가 도와주실 것 같네 진짜 언니는. 그래요?
네. 내가 얼마 전에 그냥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은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넣잖아요. 납골당에다가. 근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나는 혼자 있는 것도 싫어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납골당이나 바다나 산이나 가족들이 뿌려주거나 그러면은 내가 죽어서도 너무 무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한 거야. 나 스스로 그냥 내가 죽었을 때를. 그랬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내 유골함이나 이거를 같이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나 생각을 했거든? 근데 전에는 정말 이걸 이해를 못했었어. 예전에 한번 어떤 손님이 왔는데 자기 아빠 유골함을 아빠랑 있고 싶어서 납골당에서 반을 훔쳐왔었대. 그런 애도 봤는데 미친년이라 그랬었거든, 그때는. 근데 내가 최근에 막 많이 우울도 하고 말했구나. 진짜 너무 죽고 싶다. 맨날 이랬었어.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뭐이 생각을 했는데 언니가 지금 딱 하고 있는 걸 우리 가족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하는 나야. 근데, 아, 나는 혼자 있는 거 싫어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랑 납골당에 있거나 수목장을 해줘서 나무 밑에 나를 묻어두거나 산이나 바다에 뿌리면은 자유롭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싫거든. 저는 반대예요. 나는, 저는 저희 근데, 할머니가 너무 집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모르는 사람이랑도 가서 옆에 있으면 막 얘기도 진짜? 하시고 나는 이랬으면 근데, 좋겠어요. 나는 그냥 나 스스로 내가 죽으면이었잖아. 그리고 나는, 나는 우리 가족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그리고 나는 그렇게 유언을 남길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좋은 데 가셨으면 근데 좋겠는데. 할머니 유골함을 지금 집에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금전적인 이제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뭐야? 아니요, 가족 이제 평장묘를 한다고 그거를 이제 시대를 보고 있대요. 작은 아빠랑 이제 아빠랑. 근데 제가 그거를 아무리 막 하자고 해도 제말안 들어요. 그래서 싸웠어?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왠지 그냥 올해가 항상 저는 그러니까 계속 새해부터 뭔가 이번 올해 연도에? 숫, 예, 숫, 그 그러니까 뭔가 박살이 날것 같았어요. 7월 달부터는 괜찮아. 7월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아빠를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너무 싫은데 이게 아빠라서 아빠랑 말도 하기가 싫은데 또 수술까지 해버리니까 그냥 건강은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결혼 생각 없지? 결혼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할수 있다고 나는데, 언니가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좋은 사람이나 나타나면 마음이나 열고 만나봐. 운이라는 거는 바뀌는 거니까, 어? 네. 그거는 언니 마음에 맡기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할머니가 하나하나씩 풀어주실 것 같네. 알겠습니다. 네. 울지 말고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